와, 안녕하세요. 엘루 블랙박스 오랜만이에요.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설레 설레. 짠! 아,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세 가지 제품인가 봐요. 루이비통, MCN, 그리고 얘는 뭘까요? 얘부터입니다. 짠! 짠! 여자들의 로망, 샤넬! 베니트백 아시죠? 이게 아마 메이크업 박스 형태로 만들어진 걸 거예요. 90년대부터 나왔던 백들인데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로고가 지금이 훨씬 커요. 그땐 좀 작은 느낌인데 그때 그 가방들이 영감을 받아서 이런 가방이 나오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베니티백의 장점은 메이크업 박스, 메이크업 파우치는 항상 가방 속에 넣어갖고 다녔었잖아요. 숨기고 다닐 수밖에 없던 파우치를 겉으로 드러내서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이 베니티백을 들었었는데요. 전 그중에서도 그 여러분 리안나 아시죠? 베니티백을 들었었을 때가 전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뻤어요. 레이디 가가가 되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서 옷을 입었었는데 거기에도 이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아이가 트래블 액세서리의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즈가 두 가지예요. 자, 이 가방을 열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느낌의 메이크업 박스가 아니네요. 약간 아코디언 느낌이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이따가 한번 넣어보려고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긴 가죽으로 돼 있고 여긴 트위드로 돼 있어요. 깨알 로고가 여기 샤넬 로고 있어요. 어떻게 너무 귀엽다. 가죽은 크로커다일? 가죽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여기 로고가 없네요. 긴 줄은 팔부착이 안 되고요. 체인으로 돼 있고 여기 위에는 가죽으로 돼 있어요. 짧은 스트랩에도 밑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네요. 짠! 어, 귀여워. 자물쇠가 달려있어요. 그럼 얘는 열쇠. 저 이거 빼다가 다른 가방에 달았대요.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나 봐요. 아, 됐다. 짠! 트렁크 가방처럼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디테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쵸? 생각보다 짧네요. 얘는, 어우! 크로스로는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야 제맛이죠. 앙증맞고 귀엽게. 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넣어볼게요. 지갑 필요하지. 와, 진짜 무겁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들어가면 필요한 건 다 들어간 거라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얘가 가격 미정인데 제 생각에는 립스틱으로 따지면 한 100. 루이비통. 아, 전 루이비통 하면 이렇게 큰 트렁크 가방 있잖아요. 여행 가방 같은 게 생각나는데 여기에 그게 들었을 리는 없겠죠? 왜 영화 타이타닉 같은 데 보면 트렁크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갖고 싶은데.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파란색 리본이 참 귀엽네요. 왜 파란색일까? 가방이었어요. 이것도 약간 베니티백인 건데 오늘은 다 베니티백인가? 이 아이도 모노그램으로 돼 있는 색이 있대요. 그거 갈색으로 또 이렇게 심플하게 통으로 아이보리 그리고 블랙 컬러도 있대요. 사실 루이비통 하면 모노그램이니까 모노그램이 더 귀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특이하고 신기하죠? 이 베니티백은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옛날에 마차 타고 다닐 때 약간 럭셔리 크루즈 여행에 샴페인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스티머백 하나, 그리고 지금의 보스턴백으로 확장된 키포백 두 개, 트렁크백 형태의 알저 슈트케이스, 그리고 이 메이크업 박스 형태의 베니티백,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베니티백은 엠마스톤이 앰버서더를 활약할 때부터 파파라치 보면 항상 들고 있더라고요. 손에서 놓지를 않던데요. 제 생각엔
트렁크백에서부터 이렇게 베니트백으로 옮겨야 하니까 싶은데. 너무 귀엽다. 이런 백에 수납 정말 잘 되는 거 아세요? 진짜 이렇게 세로로 다 꽂아놓으면 한가득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제 앞쪽에 루이비통 로고가 있고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박음질 되어 있어요. 딱 내려. 걱정 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그 뒷모습. 여기가 살짝 원형 아니에요. 그리고 위엔 이렇게 귀엽게. 이게 뭘까요? 제 생각엔 크로스끈 달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안 달아도 이게 악세사리처럼 귀엽죠? 그리고 가죽에 약간 이렇게 텍스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가죽일까요? 검색해 볼까요? 루이비통 들어가서 베니티백. 송아지 가죽이었어요. 색이 반한 라이트 옐로우네요. 어머 어려워. 그냥 아이보리라고 해도 되겠죠? 지퍼 잠금 장치. 이 지퍼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데 이거 여기 끼워서 자물쇠 잠그는 건가 봐요. 너무 귀엽죠? 오, 너무 잘 열려요. 부드럽게. 뿅! 안감이 초극세사래요. 초극세사. 진짜 부드러워요. 여기도 이렇게 루이비통 로고가 있고 여기에도 라벨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 스트랩이 들어있죠? 어, 되게 기네요? 어! 어, 귀여워! 짠! 이거 크로스가 더 예쁘죠? 아니면은 이게 조절이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 짧게 해도 되고 더 길게 해도 되고. 이게 제일 귀엽네. 역시 이게 제일 귀엽네요. 어마어마한 수납 공간. 별도로 나눠져 있진 않아서 이렇게 꽉 채우지 않으면 좀 안에서 내용물이 좀 흔들려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이 베니티백의 가격은 313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제 소지품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커. 오 닫혀. 일단 아까 넣었던 거는 다 넣은 것 같은데 선글라스를 그럼 두 개 들어갈 것 같은데? 어, 될 것 같아. 제가 테트리스를 원래 좀 잘해요. 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다음은 짠! 드디어 MCM입니다! 오, 빨리 풀어보고 싶은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인형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는데 인형을 좋아해서. 무엇일까요? 짠! 어? 가방이에요. 아, 얘도 코스메틱 케이스네요. 저 이 백 리안나 백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리안나가 MCM을 너무 사랑하니까 MCM에서 리안나를 위한 백을 만들어줬대요. 근데 이 가방을 진짜 너무 들고 다니는 거지. 약간 MCM 피셜 룩? 항상 이걸 들고 다니니까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냐고 너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저한테도 오게 되네요. 네모난 코스메틱 케이스. 귀엽죠? 걔 앞에 보시면 이렇게 MCM 로고가 있고 지퍼 형식이에요. 그 옆모습, 뒷모습. 얘도 밑엔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윗모습. 아, 위에 보시면 여기 이게 약간 스트랩 끼우는 거 같죠? 귀엽다. 이거 그냥 이 상태로도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라서 안 달아도 예쁘고. 지퍼를 열어볼게요. 뿅! 어? 아, 활짝 열리지 않게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데 얘는 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활짝 열고 싶으면 이거 빼면 되나 봐요. 스트랩을 연결한 다음에 이걸 매면 이렇게 팍 열려서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약간 그거 방지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여기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 어, 여기 귀엽게 이렇게 여기도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긴 스트랩이 있고 어! 이것도 기네요. 이것도 크로스로 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귀엽죠? 크로스 스트랩이 길게 나오네요. 역시 디자인은. 자, 이렇게 맸을 때
저는 제일 짧게 해서 크로스로 맸을 때도 이렇게 좀 짧은 감이 있는 게 전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일 짧게 해서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가격! 가격이 53만 5천 원이래요. 하나 사야 돼. 네, 이제 넣어볼게요. 짠. 또다시 시작된 테트리스. 이게 이만큼은 다 들어가네요, 다행히. 오, 무거워. 그만 넣을까요? 이렇게 많이 넣으면 혹시 쏟아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와! 안 쏟아진다. 안 쏟아지죠? 자, 이렇게 샤넬, 루이비통, MCN 가방을 한 대 모아봤습니다. 어때요? 크기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샤넬이랑 MCM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크기 차이가 좀 있죠? 신기하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 가방. 자, 어때요? 보시기 편하신가요? 안녕,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